아시다시피 박병환은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없이 박병환을 군사작전하듯이 현재 거주지에 입주시켰습니다. 법무부는 박병환의 화성 거주 사실을 25일날 부모가 계약을 한 것으로 봐서 25일부터 법무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일 출소하는 날 6시에 입주를 시키고 우리 시에는 7시 39분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25일부터 31일 이후 39분까지는 어떤 언급이나 연락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바로 브리핑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입주 사실을 확인한 후 시 관계자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가동시켰으며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이나 거주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을 찾아가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등 많은 시민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였고 특히 법무부의 외출 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였던 것을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읍면동 사회단체 또 화성시 사회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가칭 박병화 화성퇴출 비상대책위원회도 곧 출범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박봉화 퇴거 추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화성시는 화성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박병화 퇴거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요? 그 집회하는 거는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라 사회단체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읍면동장한테 우리가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우리가 며칠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체 행정과에서는 아마 일정만 겹치지 않게 좀 저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본인들이 대시는 거죠. 네, 예. 계약서가 해지 취소할 수 있는 여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박병화 모친으로 추정되는 분이 와서 계약을 할 당시에 박병화가 성범죄자 신분 공개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막상 거주하고 보니까 이 집주인께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을 안 했을 것이고 계약함으로써 그 주변에서 또 공실이 있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자진해서 빨리 퇴거해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이걸 볼 수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11월 7일 날 집주인께서 명도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법원이 판결하겠지만은 저희들은 여러 변호사들 자문 결과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자발찌 부착이나 외출 시간 제한 정도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성범죄자의 기준도 있겠죠. 강력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제시카법입니다. 성범죄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자가 아니라 강력범죄자들이에요. 그 일정 기준은 정황되니까. 그 범죄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교에서 500m, 미국 같은 데는
1000피트던가 미국 제시카 법이 그러더라고. 학교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는 거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시설, 그런 지역에는 거주하게 못하는 일명 그 미국의 제시카 법, 또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그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보수용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 그 이혼에 마찬가지예요. 박병학경도 교도소 15년 살다가 바로 사회생활을 시키는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사회 적응 훈련도 하고 교화가 다 됐다고 100% 됐다고 재범 확률이 있다고 없다고 확정 지을 때까지는 일정 보호시설에서 그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개인의 한 사람의 인권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걸 제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법무부가 해야 할 권한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대풀이해서 법적 권한이 없다. 범죄자가 거주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의 권한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25일날 이 같은 경우에 25일날 계약을 당시에 법무부에 아마 통보를 했을 거예요. 어디가 살 곳이라고. 그랬으면은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우리한테 거기 가서 살게 되니까 안전조치를 강구하든가 주민 뭐 사전에 홍보를 좀 해서 뭐 대책을 세워라고 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새벽 6시에 입주를 시키고 7시 39분에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반발이라든가 주민들의 이 혼란 이런 거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사전에 협의 없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법무부는 뭐 규정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시당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는 아직 그 열흘 동안은 아직 정신과 상담이 오늘이 열 하루째 된 거죠. 까지는 아직 정신과 상담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그 판결문에 그 저희들도 입수해서 이렇게 보니까 약물 복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최소 3개월에 3개월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지난 열 하루로 봤을 때는 아직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 상담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법무부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뭐 중사법을 개정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그 법을 제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에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가 수원이고 또 연고지도 수원이고 부모님도 현재 수원에 살고 계셔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태까지 사례로 봤을 때 조도순이도 안산에서 그러다가 안산에 와 살았잖아요. 그 의정부에서도 그 친구도 의정부에서 갈 곳으로 예방해서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마 화성으로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자기 생활한 지역이 거기고 수원이고 부모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게시한 것이 그래서 법무부에 게시한 것이 그러면 25일날 알았으니까 좀 가니까 대비를 하라 준비를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는 상황이 일단 법무부에 좀 아쉽고요. 강제 퇴거는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물론 뭐 어딘가는 가겠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거를 퇴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무효니까 계약이 취소되었으니까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임대계약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그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취소시켰으니까 무효니까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하든지 어디 가서 원래 연구지로 가든지 보호시설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못 살 것 같다. 이제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박병화가 거기 밖에 나오든 아니면 방 안에서 봤을 때 아 난 여기 이 동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나가가끔은 뭐 큰 공격을 당할 것 같다. 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께서 계약 무효, 계약
그 취소를 통보를 했잖아요. 그 법에서 법원에서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한 만큼 아 이거 계약 무효다고 판결 났을 때는 강제 집행하게 해야죠. 그 집주인께서 그래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뭐 합법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이 지역구가 권칠승 국회의원이거든요. 다행히 권칠승 국회의원이 법사위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요새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상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고서 질의를 하고 안 되면 별도로 만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세 분께서도 저 수시로 통화하고 또 현장에 소옥주 의원도 같이 오고 권치승 의원도 와갖고 이렇게 집회도 하시고 또 기자회견도 동참하고 하신 것만큼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아마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합법적인 방법과 또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퇴거가 돼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